정책 평가에 있어서 그 타당성 개념,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또 인과관계 판정, 즉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효과가 나타났는가라는 그 인과관계 판정에 있어서 타당성 개념, 그리고 그 평가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 얘기를 했었죠. 뭐 허위 관계라든지, 뭐 호돈 효과니 뭐 이런 것들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이어서 정책 평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크게 보면은 비실험적인 설계에 의한 평가, 그다음에 실험적인 설계에 의한 평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한번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실제 사례도 있고 그냥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사례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세 팀이 정책 사례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게임 셧다운제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질문을 했었죠. 게임 셧다운제라는 것이 이제 시행이 돼서 그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그전과는 달리 게임을 좀 덜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게 됐다. 정책이 제대로 성공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책의 성과가 꽤 있는 것 같죠? 그럼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예로 들은 것이 경로 우대증 제도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60세, 65세인가요? 노인분들에게 대중교통, 전철 같은 것 이용을 할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이런 경로 우대증 제도가 과연 정책의 효과를 발휘했는가? 이거 이제 어떻게 알아볼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의 자료입니다. 이제 이런 자료를 찾았다라고 해봅시다.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율이 80%임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율이 6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경로우대증 제도 덕분에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을 좀더 빈번하게 자주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오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경로 우대증 제도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됐다, 정책에 효과가 있다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마약을 범죄화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인데, 마약의 범주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마초, 마리화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일종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마리화나 피우면은 당연히 향정신성 의약품 뭐 그건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소위 그 연성 마약이라고 해당되는 것들, 근데 뭐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심각한 마약은 당연히 범죄로 취급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담배의 중독성에 비하면은 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마약 비범죄화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연성 마약류 사용 비율이 여기 보면은 9.5%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세에서 34세 사이에 월 1회 이상 연성 마약류 사용한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느냐 봤더니 네덜란드가 9.5%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거로서 마약 이용률이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애매하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21%, 프랑스 16.7%, 영국 13.8%인데 네덜란드는 9.5%밖에 안 돼요.
물론 스웨덴이나 폴란드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 연성 마약류 사용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은 다른 그 서유럽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꽤 낮은 편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마약을 전부 다 범죄화하는 것보다 약간은 이게 좀 하고 싶다 아주 약한 거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는 마약 비범죄화 정책이 실제로 마약 사용률을 조금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은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경로대증을 이제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확히 몇 년도에 경로대증이 시행이 됐는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이전에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율이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40%야. 이건 가상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한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해보니까 노인분들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80%가 됐어요. 오, 이 정도면은 이용률이 두 배가 된 거니까 이 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정말 그럴까? 네 번째 사례는 실제 됐던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주 5일 근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저런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논란도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도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제시했었던 논거 중에 하나가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1997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했는데 시행 전에 비해서 주 5일째 근무하고 나니까 생산성이 평균 3.5%가 향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 5일 근무제를 통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동안 푹 쉬고 나머지 5일 동안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간다. 뭐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을 보니까 주 5일 근무제 시행 전에 비해서 3.5%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적어도 일본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이것도 실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보상제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카파라치 제도라는 거 있죠.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면은 보상금 받고 하는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이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2000년도에 1월부터 10월 사이 10개월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에 당시 8,653명이었는데 2001년부터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0달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6,653명. 그러니까 동일한 10달이라는 기간인데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하고 난 이후에 약 2,000명 정도의 생명이 구해졌다. 그렇게 보면은 이 카파라치 제도라는 게 적어도 심각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역시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지금 이 다섯 가지 케이스에 있어서 얼핏 생각하면은 오 그래 그 정책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즉 정책과 그로 인해서 야기된 것으로 생각되는 그 결과 효과 또는 성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보자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은 단언하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정책평가 방법론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아마도 여러분 중에 통계학이나 아니면은 뭐 조사 방법론 이런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라면은 아마 기억이 날 법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없는데 좀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정말 이게 어떤 특정한 효과가 있었는가를 판정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실험이라는 논리로 활용을 하는데, 우선 실험 대상을 두 개의 집단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실험 집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통제 집단 혹은 비교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개의 종류의 집단을 일단 구분을 합니다. 실험 집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을 실험해본 집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정책을 실시했던 집단이고, 통제 집단이라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받지 않도록 통제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즉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해 본다라는 겁니다. 비교용으로 사용하는 집단이라고 해서 통제 집단을 비교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실험 대상을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정책을 시행해본 실험 집단, 즉 실제로 실험을 실시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다른 집단은 실험 효과를 받지 않도록 통제했었다라고 해서 통제 집단 혹은 실험 집단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집단이라고 해서 비교 집단, 그래서 통제 집단, 비교 집단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집단에 대해서 이게 정책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정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자료가 필요해요. 그 자료를 우리가 측정 혹은 관측이라고 합니다. 측정한다라고도 하고 뭐 관측한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observation 또는 measure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측 또는 측정의 경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실험 또는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하는 관측 또는 측정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실험을 한 이후에,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하는 관측 또는 측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험 전의 관측을 통해서 얻은 값을 pre-test score라고 하고, pre라는 것이 앞, 전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한 이후에,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관측해서 얻어진 값을 post-test score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post-season 뭐 이런 게 할 때 그 post가 그 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그 다음에 실험 전, 실험 후 관측. 자, 일단 요거를 이제 기억해 두고, 이제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은 실험적인 방법이라는 것과 비실험적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비실험적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비실험적 방법이란 뭐냐? 실험적 방법을 쓰지 않은 평가 방법을 비실험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실험적 방법이란 뭐냐?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지금은 실험적 방법이 뭔지, 비실험적 방법이 뭔지 개념적으로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명을 일단 먼저 들으면은 나중에 다시 종합해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우선 비실험적 방법의 하나로 정책 실시 사후 비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비실험적 방법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 실시 사후 비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포스트가 되는 겁니다.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관측한 값을 가지고 과연 정책의 효과가 있었나를 판정해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정책 시행 이전에 어땠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정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비교를 한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느냐? 아까 얘기했었던 두 개의 집단, 즉 실험 집단을 관측해서 얻은 값하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 혹은 비교 집단을 관측해서 얻은 값,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여기 OE라는 것과 OC라는 것 약자는 O라는 것을 관측치 또는 뭐 측정치라고 한다면, observation이라고 한다면은
O 그다음에 영어 소문자 E라는 것은 실험 집단을 관측해서 얻은 값. 그다음에 OC라고 되어 있는 것은 통제 집단을 관측해서 얻은 값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정책을 실시했어요. X라는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같은 시점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각각을 관측해서 값을 얻었어. 그게 OE와 OC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OE에서 OC를 뺀 값은 뭐 사실은 OC-OE에도 됩니다. 어쨌든 OE와 OC의 차이, 즉 실험 집단 관측치와 통제 집단 관측치의 차이, 이게 결국 무엇일까 하면은 정책의 효과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예였던 것 같은데 경로우대증을 시행한 이후에 청소년들과 노인분들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사후가 되는 겁니다. 정책 실시 사후. 그런데 두 개의 집단을 비교했어요. 정책을 시행한 집단, 즉 실험 집단은 이 경우에 누가 됩니까? 노인분들의 관측치는 얼마?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은 청소년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측정했더니 즉 통제 집단의 관측치는 얼마가 나온 거예요? 60%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 정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인분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관측치 빼기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관측치 즉 80% 빼기 60% 하면은 20%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아마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경로우대증 제도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났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실험 집단인 노인분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비교 집단인 청소년들에 비해서 20%가 높아졌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20%가 차이 난다라는 거, 20%가 더 높다라는 얘기는 아 이게 아마 정책 때문에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게 이용하고 더 자주 이용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그 마약 비범죄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서유럽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봤더니 상대적으로 연성 마약 사용률이 낮아요. 그러면 아 마약 비범죄화 정책이 그래도 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때 비교 집단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 이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인과관계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정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정효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실험 대상들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구분을 할 때 즉 이렇게 각각 당신은 어느 집단 이렇게 배정을 할 때 원래 정책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람들, 원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중교통 경우에는 원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을 정책을 실시하는 실험 집단으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잘 안 쓸 것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따로 골라가지고 비교 집단, 또는 통제 집단으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은 워낙 튼튼해가지고 얘네들은 툭하면 걸어다녀. 웬만하면은 그냥. 그래서 대중교통이건 자가용이건 뭐건 잘 안 타. 그런데 노인분들은 그 몸이 약하시니까 대중교통도 자주 타시고 자가용도 잘 타시고 어쨌든 그 교통편을 자주 이용을 하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노인분들은 경로우대증 제도 시행과는 상관없이 원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청소년들은 뭐 요금 깎아주나 비싸게 보나 이와 상관없이 원래 차를 잘 안 타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선정효과라는 것은 원래 차를 잘 타는 사람들, 원래 대중교통을 잘 타는 사람들을 실험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경로우대증이라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그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은 정책과는 상관없이 원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인데 마치 경로우대증이라는 정책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선정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선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뭐가 필요하냐면은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도 과연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책 실시 사후 비교라는 방법으로는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 자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기 1번, 2번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은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실은 선정 효과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있냐 없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비실험적 방법을 쓰면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비실험적 방법의 두 번째 방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정책 실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겁니다. 아까 노인분들, 이분들은 원래부터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노인분들이 경로대책 시행하기 이전 그리고 정책을 시행한 이후를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비교 집단은 없어요. 정책을 실시한 대상인 실험 집단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실험 집단만 놓고 정책 실시하기 이전의 관측치, 자 T라는 시점과 T 플러스 1이라는 시점, 가상의 시점을 말하는 거죠. T라는 시점에서 실험 집단의 관측치가 여기 그 O, 그 다음에 소문자로 ET라고 쓴 겁니다. T라는 시점에 Experiment Group의 Observation, 그래서 OET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을 실시하고 한참 있다가 T 플러스 1이라는 나중 시점에 다시 실험 집단을 관측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보기 3번에 해당되는 거죠. 또는 뭐 보기 4번, 5번에 다 여기 해당되는 거죠. 보기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 공통점은 뭡니까? 비교 집단의 값이 없어. 즉 정책을 실시한 그 집단만 있는 거예요. 노인분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1번이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전, 이후. 봤더니 이전보다 이후가 3.5%가 생산성이 높아졌어. 카파라치 제도 시행 이전, 이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집단이 없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겁니까? 집단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실험 집단인데 시점을 놓고 정책 실시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정책 효과라는 것을 그 P이라는 거 Policy Effect입니다. 정책 효과라는 것은 실험 집단의 측정치를 정책 실시 이후에 측정한 값하고 정책 실시 이전에 측정한 값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차이가 난다면 아마도 이 집단은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겠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불완전한 판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숙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성숙 효과라는 말은 이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이 자란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를 으깨가지고 병에다 놓고서 매일 아침 그 포도에다가 그 병에다가 주문을 걸어봐. 맛있는 포도주가 되라 하고 주문을 걸어봐.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열어보면은 맛있는 포도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주문을 걸었더니 정말 포도주가 나오네. 그럼 이건 이제 물도 한번 만들어보자 나도 예수님처럼.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포도주 갖다 놓고 물이 되라 해도 아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포도를 으깨놓고 하여튼 이렇게 봉해놓고 뭐 이렇게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되고 하면서 술이 되는 거라고. 내가 옆에서 그냥 술이 되라 하고서 주문을 걸고 뭐 고사를 지내고 해서 술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교 집단이 없다 보면은
마치 내가 고사지내고 내가 주문 걸어가지고 그게 원인이 돼서 술로 변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 유명한 삼국지에 보면은 제일 아마도 유명한 그 전쟁 장면일 텐데 적벽대전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영화로도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장강의 적벽이라는 곳에서 당시 이제 조조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나라 오나라죠. 그러니까 유비하고 손권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대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그 장강 지역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북서풍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장강에서 이 북서쪽 방향에 있었던 게 조조 군사고 그다음에 손권과 유비 군사는 이 남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조조 진영에서 손권과 유비 진영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겨울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제갈량이 딱 나서 가지고 그 손권과 주위한테 그거 하자고 화공한다 그러면서 불로 조조를 무찌른다. 근데 불로 무찌르려면은 바람이 우리 쪽에서 적군 쪽으로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가 여기서 불을 놓으면은 조조군이 이제 몰살을 당할 텐데 바람이 오히려 저쪽에 조조군에서 우리 쪽으로 불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불 지르면은 그 불이 우리한테 오니까 저거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때 제갈량이 딱 폼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3일 동안 제사를 지낼 테니까 하늘에 내가 제사를 지낼 테니까 3일 있다가 봐라. 남동풍이 한 3일 동안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옷을 딱 정갈한 옷을 입고 뭐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주문하는 것처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금 있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이 슥 바뀌면서 갑자기 거센 남동풍이 막 몰아치는 거야. 그래서 조조군에서는 이걸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그 배들을 다 이렇게 묶어놓고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제가 작전대로 그 불을 그 배에다가 이제 집혀가지고 조조군 쪽으로 확 몰아붙이니까 그냥 바람이 거세게 이제 남동풍이 불면서 그 북서쪽 진영에 있었던 그 조조군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영화에 보면은 그 적벽대전 2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어마어마한 그 화공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성숙 효과예요. 이거를 그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뭐 그 겨울에 이 적벽 있는 지역에서는 보통 경우에는 북서풍이 부는데 이게 뭐 저기압 고기압이 있는데 이게 뭐 북반구에서 편서풍을 부는데 이걸 따라 가지고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을 한대. 뭔 말인지 잘 몰라 상관없어. 아무튼 바람의 방향을 일으키는 그 기압대가 그때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바람의 방향이 보통 때와는 다르게 약간 바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 풍수에 대해서 밝았던 거죠. 이게 자연의 이치를 잘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때쯤 이렇게 된다. 이걸 알고 자기가 마치 하늘에 바람을 뭐 빌려온다, 남동풍을 빌려온다 하는 식으로 폼 잡고서 막 이렇게 쇼를 했던 건데 막 하늘에 제사 지내고 쇼해서 남동풍을 빌려온 건가? 사실은 그건 전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제사 안 지내고 가만히 있어도 며칠 있으면은 북서풍이 남동풍으로 바뀌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보면은 와, 이 제갈공명이 이 뭐냐 도대체 신이냐 뭐냐 막 바람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갈공명의 제사가 원인이 돼서 북서풍이 남동풍으로 바뀌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카파르체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진 찍고 뭐 이러니까 안 걸리려고 운전을 조심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추세가 사람들이 점점 운전을 점점 이제 좀 점잖게 하고 안전운전하고 이런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줄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카파르체 제도가 또는 주 5일 근무제가 정말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비실험적 방법에 해당되는 정책 실시 사후 비교 또는 뭐 전후 비교 이런 방법으로는 확실하게 믿을 만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실험적 방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실험적 방법에는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그리고 각 집단에 있어서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의 측정치와 정책 실시 이후의 측정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관측치가 몇 개가 나옵니까? 네 개가 나옵니다. 그죠? 각 집단별로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 시기에 측정한 값과 정책, 여기서 X라고 했습니다. 정책을 실시한 그 이후 T 플러스 1이라는 시점에서 측정한 값. 그러니까 각 집단별로 두 개씩 있게 되니까 네 개의 관측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선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실험 집단의 변화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OET하고 OET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빼보면 알겠죠. 통제 집단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됐으냐 된 거냐 하는 것은 T라는 시점에서 통제 집단을 측정한 값과 T 플러스 1이라는 시점에서 통제 집단을 측정한 값. 요 두 개의 값을 비교해보면은 뭐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뭔가 제로가 아니라 뭔가 바뀌었다면은 통제 집단에서도 무슨 변화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만약에 통제 집단에서 T라는 시점과 T 플러스 1이라는 시점에서 측정치가 똑같다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도 통제 집단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실험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정책 실시 이전에 T라는 시점에서 측정한 값과 정책 실시 이후에 측정한 값을 비교해봤더니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정책을 실시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변화치의 차이를 보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실험 집단도 변하고 통제 집단도 변했는데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많이 변했어. 그렇다면 아마도 이 실험 집단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정책 때문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안전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무작위 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랜덤하게 배정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랜덤하게. 그 말은 요 집단, 요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런 계산 안 한다라는 겁니다. 무작위로 배정을 하다 보면은 아마도 정책을 실시했는가 안 했는가 말고는 다른 모든 부문에서는 다 똑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실제로는 사람이나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에 따라서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랜덤하게 배정을 하다 보면은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랜덤하게 막 배정이 되다 보면은 집단 차원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했는데 이 집단 차원에서는 성격이 거의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정책의 효과로 나타나는 결과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비교 집단과 통제 집단은 죄송합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정책을 실시했냐 안 했냐 이것만 차이가 나야 되고 다른 특성에 있어서는 똑같아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 모두가 다 똑같다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집단 차원에서는 어쨌든 특성이 같다. 뭐 예컨대 평균 소득이 뭐 똑같다. 뭐 이런 정도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랜덤하게 배정하는 거다. 랜덤하게 배정하다 보면은 이 집단과 저 집단이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에 정책을 실시했어. 그런데 결과치를 보니까 통제 집단이 변한 것보다 실험 집단이 훨씬 더 많이 변했어. 그렇다면은 똑같은 두 개의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는데 한 집단이 특별히 더 변했어. 근데 뭐가 다를까 봤더니 다른 건 다른 게 없는데 실험 집단에는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 그렇다면 이렇게 더 많이 변했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고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것. 즉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일어났다. 그 말은 이 정책이 이런 효과를 틀림없이 야기시켰을 것이다. 이런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실험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671쪽에서 672쪽에 보면은 출소자 생계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정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험 집단은 이런 거예요. 교도소에서 이제 그 복역하고 나온 사람들을 한 집단은 일자리가 없으면은 일주일에 60불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3주 동안. 또 한 집단은 일자리가 있건 없건 돈을 안 줘. 그러면 생계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이 정책을 시행한 집단은 즉 실험 집단은 돈을 받은 집단이 되는 거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집단은 비교를 위해서 만든 집단이니까 비교 집단 또는 통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집단을 나중에 1년 이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 이겁니다. 절도죄, 기타, 중죄, 경범죄 이건 범죄 종류별로 한번 구분해본 거고 밑에 건 볼 필요 없지 그냥 절도죄만 본다면 이런 거예요. 실험 집단의 재범률이 22.2% 그리고 통제 집단의 재범률은 30.6%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이 실험을 진실험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실험이 되려면은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되죠? 진실험은 네 개의 측정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타 중재 경범죄 이건 볼 필요 없고 절도죄만 일단 보세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값이 있어요. 22.2%, 30.6%. 이거는 보조금 지급 정책 실시 1년 뒤에 측정한 거야. 근데 이게 진실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시 이전에 두 집단의 측정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냐 하면은 랜덤하게 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범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니까 보조금 주는 집단으로 속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랜덤하게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수로 216 똑같은 수로 그냥 랜덤하게 구분했다는 얘기. 랜덤하게 배분했다라는 말은 이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서의 성격은 보조금 받았냐 안 받았냐 말고는 똑같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책 실시 이전의 데이터는 똑같으니까 굳이 볼 필요 없다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측정을 해야 되지만 랜덤하게 배정을 했다라는 말은 이 정책 시행하기 이전에는 두 집단은 집단으로의 성격은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랜덤 배정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무작위 배정이라는 게. 무작위 배정을 했다라면은 정책을 실시한 것 말고는 이 두 집단, 비교 집단과 그다음에 실험 집단은 성격이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성이 똑같다. 그러니까 정책 실시 이전 데이터가 굳이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배정했기 때문에 이 실험을 진실험 방법이라고 간주하고 그리고 봤더니 차이가 무려 8.4%나 나더라. 즉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더라. 그리고 그 맨 오른쪽에 보면 뭐 통계적 유의성 나오는데 이거 여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실험적 방법에 있어도 중요한 게 지금 강조한 것처럼 랜덤하게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적 방법의 형태를 갖추는데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고 각 집단을 정책 실시 이전과 이후에 각각 측정을 해서 네 개의 관측치가 있는데 두 집단 사이에 동질성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을 준 실험이라고 합니다. 퀘사이 익스페리멘트라고 해요. 완전한 실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실험에 준할 정도가 됐다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교과서 668쪽에 나오는데 준실험의 경우에 뭐 당연히도 비실험적 방법에 비해서는 판정의 타당성이 훨씬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도 그 한계는 있다라는 겁니다. 내적 타당성이 저해될 수도 있고 또 외적 타당성이 저해될 수도 있는데 예컨대 뭐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건 뭐 교과서를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집단 특유의 사건이라는 거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한 집단에만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경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준실험 경우에도 내적 타당성이 위협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 또 외적 타당성 같은 경우 크리밍 효과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실험 집단을 삼아버리면은 요거는 준실험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진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진정한 실험이다. 그래서 True Experiment라는 건데 정책 실시했다 요거 말고는 모든 면에서 조건이 동일한 두 개의 집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진실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집단 간의 그 차이가 다른 요인이 아니라 오직 정책 때문에만 생긴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과학 실험 해가지고 실험실 같은 데서 아주 정교하게 조건을 통제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가능한데 정책 평가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실제 이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걸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내적 타당성 위험도 있고 외적 타당성 위험도 당연히 있는데 뭐 내적 타당성 위험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모든 조건을 똑같이 갖추고 정말 진정한 실험적 방법처럼 했다고 하더라도 내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이런 게 있는데 정책을 결정한 내용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된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의만 뭐 어떻게 한다라는 식으로 겉으로만 그냥 우리가 이런 정책 한다라고 돼 있고 실제로는 전혀 그런 식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뭐 오염 현상 같은 경우 누출과 모방 이런 얘기 지난번에 했었죠. 뭐 이런 경우 또 대상의 상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요즘 쓰는 전법이 뭔가 4-2-3인가 어떻게 되나 아는 사람 있어요? 뭐 포메이션을 어떻게 즐겨 쓰나요? 어떻게 쓰나? 축구 좀 좋아하는 사람 없니? 원톱으로 세우고 하나? 원톱이면 뭐라 그래? 그럼 1, 4, 2, 3 뭐 이러나? 4, 2, 3, 1. 아, 수비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4, 2, 3, 1 전법을 쓴다. 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맡아서 그동안 연습할 때마다 시범 경기 할 때마다 4, 2, 3, 1 그 포메이션 쓰니까 다 이겼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본선에 가서도 4-2-3을 써라 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적 타당성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상의 상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선수 이름 뭐죠? 키 크고 그 원탑으로 쓰는 김신욱. 그래, 김신욱 선수가 원탑으로 나와가지고 막 활약하면서 골 넣고 해가지고 그 전법에 계속 이겨 승리를 했어. 그런데 뭐 불행히도 김신욱 선수가 본선 가기 직전에 다쳐가지고 대표팀에서 빠져버렸어. 만약에. 요게 말하자면 대상의 상실이라는 얘기. 대상이 똑같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대상이 중간에 바뀌어버렸다. 대상을 그 집단을 형성하고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중에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이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할게요. 외적 타당성 뭐 호돈 효과 있고 사실은 진실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치명적인 게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실행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원에는 돈, 인력, 시간, 장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이 되는데 엄청나게 힘들고 시간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많이 소요가 돼요.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정책 평가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인간을 대상으로 과연 이런 실험을 하는 게 도의적으로 올바르냐 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그 마루타 있잖아요. 인간 사람을 대상으로 막 생체 실험하고 뭐 했던 거. 그게 뭐
모르겠어. 뭐 좋은 면을 보자면은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의학 지식이 발달하고 뭐 이딴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의학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학 실험을 진실험을 하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은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진실험 방법으로 한번 확실하게 정보를 알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예컨대 생일이 뭐 홀수인 사람은 뭐 A라는 방식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게 하고 생일이 뭐 짝수면은 뭐 홀수 이렇게 하는 아니면 뭐 그냥 우리나라 그냥 딱 잘라가지고 뭐 경상도 전라도 니네들은 뭐 무슨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도는 뭐로 하고 충청도와 강원도는 무슨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해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서로 딱 갈라가지고 선을 지도상으로 딱 곱게 걸어가지고 오른쪽 지금 현재대로 왼쪽은 바꾼 방법들을 한번 1년 해보고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1년 지나면 누군가는 대학 가고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대상으로 정책 전후를 해야 되니까 자, 입시한 다음에 다시 고3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해본다. 뭐 이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진실험 방식의 구조를 갖추고 정책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진실험은 고사하고 준실험 방식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것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아까 재소자들 복역하고 난 사람들한테 뭐 보조금 주는 그런 경우에 해서 예를 든 것처럼 랜덤하게 한번 해보고 그래 그냥 갔다고 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그나마도 잘 안 되고 많은 경우는 비실험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뭐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그 방법이 그 결론의 타당성을 인과관계 타당성을 좀 위협한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진실험에 의한 정책평가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건 이해하더라도 어쨌든 진실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특히 비실험적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 이 평가가 타당성이 없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발표했던 것 중에 셧다운제. 여기 여러분들 대입해보면 이해되겠죠. 그것 때문에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거를 진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표한 학생, 뭐 그 때문에 게임 많이 해가지고 뭐 성적이 안 올라갔다 그랬지. 그럼 다시 해보려면, 진실험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네하고 똑같은 사람은 자네밖에 없으니까 자네가 다시 이제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축구 때문에 그랬는지 게임 때문에 그랬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자네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시절로. 이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뭐 타임머신 타고 날아가는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다시 저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 제도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될 수 있겠지만 나이가 이미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아는 것도 많아진 상태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는 게 가능하느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그냥 그것 때문에 못해서 이렇게 믿고 살 수는 있어.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 나는 그때 축구 보느라고 나는 그때 게임 하느라고 내가 그때 공부 잘 못했네.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정말 진짜일까? 영원히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할 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확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을 것 같아. 그럼 뭐 평가 이거 뭐 하나만 안 하라는 얘기인가? 해봤자 뭐 확실하지도 않은 소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인간의 합리성 얘기하면서 했던 것하고 사실은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 조직적인 차원, 제도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합리성, 인간의 능력 어쩔 수 없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완벽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가 됩니까?
소크라테스 말처럼 뭐 네 자신을 알라. 이걸 좀 심하게 말하면은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아라. 이거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될까요? 네. 자, 여기와 관련된 거는 나중에 종강할 때 이어서 하도록 하고 자, 평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책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가 종결 혹은 수정 단계가 되는데 원론적으로만 본다면은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 대안들을 찾아보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직접 시행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 잘 됐나? 못 됐나? 뭐 때문에 이렇게 됐나?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 잘 끝났어.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됐어. 그러면 오케이. 이제 더 이상 요거는 안 해도 돼. 끝. 종결. 아니면 해봤는데 이거 좀 미진한데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왔는데 또는 요게 좀 부족한데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요걸 좀 수정을 해서 다시 도전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정책의 종결,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정책 종결의 그 필요성이라는 거는 몇 번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원이 제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인력, 땅, 뭐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회비용 전에 설명했었죠. 만약에 요 돈을, 요 시간을, 요 노력을 딴 데다 썼으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는 거.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미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어. 더 이상 답답할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돈을 쏟고 자원을 투입하면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면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면 그쪽 분야의 문제가 더 해결이 돼서 그만큼 국민 전체의 행복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책 종결의 그 종류를 보면은 이건 사실 뭐 어떤 절대적인 구분은 아닙니다만은 제일 이제 소규모로 보는 게 특정한 그 프로그램 또는 사업이 종결되는 겁니다. 여기 3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새마을운동 옛날에 하던 그런 사업 지금 더 이상 안 하죠. 또 뭐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대학생들 병영 집체훈련이라는 것도 있었고 석사 장교 제도라는 것도 있었고 대학생 병영 집체훈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교련 수업을 받았어요? 없죠. 네. 우리 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살벌했다 그때는 중학교 때 이 체력장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멀리 던지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때는 수류탄 던지기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진짜 모의 수류탄을 던졌거든.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 좀 끔찍하네. 이 쇳덩어리를 겉으로 이제 고무 같은 걸 감싸서 고무가 이게 꼭 수류탄 모양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수류탄 던지기라고 했는데 그거 멀리 던지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련 선생님이 그 군인 아저씨가 교련 선생님으로 와가지고 고등학생들한테도 맨날 그 군대 훈련 시키고 군사 훈련 시키고. 집총 훈련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니네는 전쟁 나면 총알 바지로 맨 앞에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참 슬프게 지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단 말이야. 여학생들은 귀밑 1cm인가 2cm인가 단발머리 이렇게 자르라 그러고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오게 되면은 드디어 머리를 자유롭게 기른구나 해가지고 즐거워했는데 대학 들어와가지고 한두 달 좀 있다 보면은 이제 병영 집체 훈련 그래가지고 성남의 문무대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 일주일씩 있다 옵니다. 거기 들어갈 때 머리를 또 깎아야 돼 바짝.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예. 1학년 때 그걸 했는데 나는 2학년 때 참 정말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데 전방 입소 교육이라는 게 또 생겨나가지고 그때 대학생들 대모 많이 한다고 그랬는지 전방 입소는 그 철책선으로 보내가지고 2박 3일 동안 또 그것까지 하고 오라고 했던 게 있었다고. 그 시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건 안 해. 요거는 작은 의미에서의 사업 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종결된 거죠. 석사장교 제도라는 참 기가 막힌 제도라는 것도 있었는데
석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뽑아서 6개월만 근무하면 장교로 예편하는 거예요. 야, 이런 기가 막힌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2년인가 시행되고 말았는데,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장남이 마침 그때 그 석사를 해가지고 때마침 그때 석사를 해가지고 석사연금 제도의 그 혜택을 단단히 보고 내 동기들이 그 다음번 기수로 가서 훈련받을 때 죽도록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은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살벌한 시절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군인 대통령, 그 무서운 대통령이 막 무수한 게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서 장권을 잡아가지고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그분의 큰아들이 6개월짜리 석사연교로 훈련소에 들어왔어. 자네가 만약에 조교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잘 대해줬나 봐. 그랬더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조교들이 그 다음번 기술을 들어오니까 잘 들어왔다는 이놈들 하면서 막 심하게 굴렸대요. 자, 이것도 잠깐 하고서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의 종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 또는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 되겠죠. 그 부서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종종 이런 경우는 있어요. 중앙정부 부서 조직을 보다 보면은 이름이 바뀌면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부, 옛날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변해서 열심히 정보정책 쭉 하다가 이명박 정부 시작되면서 정부조직 개편될 때 없어져버렸어요.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서 안에 정보정책이 한 파트로 들어오는 가에 있는데 어쨌든 정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중앙부서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부 조직이 종결된 것,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1번인 정부 기능의 종결이라는 거는 이거보다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 부서는 없어져도 그 부서가 하던 일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부 때 그때 이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게임 뭐 이런 거 하면서 스포츠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체육 청소년부가 별도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있었어요. 체육 청소년부.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없어지면서 문화부에 흡수가 되면서 문화체육부가 되고 그러다가 문화관광부가 됐다가 지금은 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됐어.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름이 바뀔 때 그러면 체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 기능이 없어졌는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학원은 있었어. 이름은 없어졌지만 청소년부라는 이름이 지금은 없어. 하지만 애들에 대한 정책을 시행 안 하느냐? 학원이 있어. 이런 경우. 또 정보통신부라는 부서가 없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정보정책에 대한 기능은 정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뭐냐? 정부 조직은 종결됐지만 넓은 의미에서 정부가 하는 그 기능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딘가 누군가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책이 종결되는 원인은 뭐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제일 바람직한 거는 정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아 이제는 더 이상 뭐 문제로 볼 수가 없네. 문제가 소멸되는 경우, 해결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사례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정책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게 가족계획. 전에도 얘기했었죠. 60년대, 70년대 고도경제성장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애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좀 적게 나옵시다 하고서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그랬는데 이건 막 지나치게 막 안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대단히 성공적인 작품이었고 또 식목일 행사. 지금도 4월 5일 식목일인데 지금 공휴일인가요? 4월 5일? 아닌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식목일 날 나무 심고 그랬습니까? 나무 심은 사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식목일 날 나는 나무 심었다 학교에서 한 사람 있어요? 왜 손을 못 드나? 우리 때는 식목일 날 놀지는 못하고 공휴일인데 놀지 못하고 애들 다 동원해가지고 산에 보내가지고 뭐 송충이 잡으라 그러고 깡통 갖고 오라 그래서 깡통하고 나무젓가락 갖고 와가지고 이제
흥충이 같은 해충 잡으라 그래가지고 깡통이 이만큼 안 채워가면 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요. 놀다가 막 나중에 급하게 막 흥충이 잡느라고 막 난리 피고 그랬었는데 또 나무 막 심는 거. 애들 보고 심으라고 하니까 뭐 멋대로 막 아무렇게나 심고 그래서 죽은 것도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해충도 많이 잡고 이렇게 저렇게 나무도 많이 심어지고 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그 산림 녹화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쭤보면은 아마 그 옛날에 그 상황하고 지금 비교하게 되면 너무 변했어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산에 이렇게 보면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냥 산에 나무를 땔감으로 떼서 그런지 벌거숭이 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나무가 정말 우거지게 많이 자라 있죠.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산림 녹화 사업을 통해서 시간이 꽤 걸리긴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잘 해결돼서 이제는 더 이상 굳이 식목일 공휴일로 만들어 놓고 애들 동원해서 나무 심어라 송충이 잡아라 이럴 필요 없다 해서 정책이 종결된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은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요구사항이 변하다 보니까 정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끝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93년도 끝났다는 것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95년 1월 1일자로 WTO 체제가 출범이 되고 우리나라도 WTO 회원의 회원국으로서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각종 정책들 중에서 지금 현재의 WTO의 무역 규범과 어긋나는 것들은 수정을 하든지 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없어진 게 수입선 다변화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이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은 일본 제품 수입할 때 가급적이면은 일본 말고 다른 데서 사라 수입해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으로부터 무역 적자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 제품 뭐 값도 싸고 좋은 거 알지만 자꾸 거기 사면은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입선을 돌려라. 이게 수입선 다변화 제도였는데 WTO 제도가 시행이 된 이후에는 외국 물건을 수입할 때 일본 거니까 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차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된 거죠.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국제적인 환경이 변하고 국제적인 그 규범이 변하다 보니까 국내 법, 제도, 정책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그 대학생들 병영 집체 훈련, 문무대 보내고 또 뭐 전방 입소 교육시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교련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때나 지금이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건 똑같지만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다.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무리 남북 대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애들한테 수류탄 던지게 하고 애들한테 총 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아니다. 또 사회가 민주화되고 또 문민정부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해서 없어진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또 뭐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 지금 안 하는 것. 여전히 지금 남자들 중에서 머리 긴 사람도 있고 여자들 짧은 치마도 있는데 그걸 더 이상 문제라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뭐 그냥 뭐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면서 요구가 달라지고 그래서 문제 객관적인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정책은 종결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다음에 정부 의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책의 창 얘기 전에 했을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는 정권 변동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장관이 교체되는 경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시행하던 제도 또는 정책이 종결되기도 하지만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청와대 차원에서 열심히 밀어붙이던 정책이 정권 바뀌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전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교훈이 아 미국 동맹국이라고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베트남전 할 때 미국이 도와주면은 미국 월남이 베트콩을 이기고 미국이 승리를 안겨줄 줄로 알았는데 베트남전이 이게 뭐 오랫동안 질질 끌고 그 다음에 미군도 뭐 가서 이기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건 뭐 환자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가 없네 하는 식으로 대외적인 이미지 딱 표마만 하면서 철수를 해버려 그래서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만 믿고 있다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시도했던 게 미사일 개발, 핵무기 개발이에요. 요거 하다가
70년대 후반에 미국 대통령으로 인권을 강조했었던 카터 대통령하고 막 부딪히고 막 싸우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죠. 카터 대통령은 인권 얘기하면서 핵 비확산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미사일 개발한다고 할 때 처음에 미국에서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냐? 얘들이 만들어봤자 뭘 만들겠나 라고 좀 우습게 봤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뒀는데, 180km짜리인가 하여튼 뭐 시범으로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사를 했어요. 이거 할 때 이제 뭐 외국 대사들도 불러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서 폼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월공단 쪽에서 한번 했다든가 안산에 있는데 그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미군 전투기들이 훈련을 그 공단 위에서 하더래요. 뱅뱅 돌면서.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둬라 그런 거죠. 쓸데없는 장난하지 말고 그만둬라 이거였죠. 그리고 핵무기 개발한다고 해서 이제 그 핵발전소 고리에 핵발전소 짓는 거 이것도 핵무기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 활동하는 그 재미 과학자들 근데 직접 친필로 써가지고 조국이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데 조국을 위해서 돌아와서 일해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재미 과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키스트 지금 홍릉 있죠. 거기 이제 숙소 지어주고 거기서 그 이제 근무하게 하고 뭐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그때 그 친필 편지를 받고 돌아오려다가 공항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그 유명한 이휘호 박사라는 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설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미국이 이거 스파이짓 해가지고 이거 뭐 제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또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교통사고가 난 게 어떻게 났냐 하면은 그 이휘호 박사가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던 트럭의 뒷바퀴인가가 뭐 이렇게 그 나사가 풀려서 뒷바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바퀴가 고속도로에서 퉁퉁 튕겨 오다가 그 차를 이렇게 뭐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은, 아니 미국의 정보부가 아무리 귀신 같아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의 바퀴의 나사를 풀어서 뒤에 따라오는 이효 박사 차를 덮치게 했을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 진짜 그런 것 같다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그 유능한 분이 어쨌든 아깝게 돌아가셨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그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좀 민감한 얘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하기 좀 애매하네. 이승만 대통령 때도 핵 개발을 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죠. 근데 그건 좀 뻥겄긴 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여튼 뭐 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하고 무슨 협상하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우리 측이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오니까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서 하자 뭐 이랬다는데, 그때 상황으로는 사실상 뭐 만화 같은 이야기였고, 아무튼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4.19 나고 5.16 나고 뭐 이렇게 정권 바뀌게 됐죠. 박정희 대통령도 열심히 이 자주국방 추진하다가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다가 12.6 나고 12.12 나고 뭐 이러면서 정권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국방정책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돼요.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핵 만들고 미사일 개발하자 자주국방이라고 맨날 강조하다가 전두환 대통령 싹 바뀐 다음에 구호가 바뀌어버렸는데, 뭐 다져지는 한미 관계 속에 뭐 우리나라 국방이 강해진다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핵 관련된 또는 미사일 개발 관련된 모든 부서, 모든 자료, 모든 인원들을 다 뿔뿔이 흩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록들 다 없애버리고 부서도 다 흐트러버리고,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때 계속됐더라면 우리나라도 미사일 기술이 꽤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정권 차원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의 그 엄호하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뭐 미사일 개발 이런 거 다 포기해버린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언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 미사일 개발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아웅산 사태. 미얀마에서 아웅산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우리도 다시 미사일 만들자.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미사일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기록도 안 남고 그래가지고 다시 개발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의 그 주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면 맞으면 정책이 창해서 의제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정책이 종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원 고갈 경우도 정책이 실컷 조건 끝나버리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그 카파라치 제도라는 거 요거 하면서 꽤 효과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얼마 못 가고 중지가 됐었죠. 왜냐 하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카메라 들고서 그때 막 그 학원까지 생겨났어. 사진 잘 찍는 뭐 몫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그 숨어 가지고 사진 잘 찍는 법 뭐 가르쳐 주는 그런 학원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진 건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많으라고 예상을 못하고 예산 배분을 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많으니까 돈을 주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줄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줄 돈 없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했던 그런 케이스죠. 이게 바로 자원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정책이 종결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 또는 변동이라는 거는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바꿔서 다시 재시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가? 첫 번째 근거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을 그 오류를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햇볕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시각에서 볼 때 마음 주고 돈 주고 이것저것 다 줬는데 이게 뭐냐? 뭐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뺨 맞고 뭐 연평도 확 쏘고 이게 돈 주고 뺨 맞고 이게 뭔 짓이냐? 우리가 원하는 평화도 못 얻고 그렇다면은 햇볕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기대했었던 목표 달성이 미달했기 때문에 이거 수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햇볕 정책이 정말 실패작이냐 또는 미흡하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하던 대로 계속 가자 이러면 안 되고 진로를 바꿔서 또는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필요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초과 달성한 것 때문에 새로운 정책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잘 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던 가족계획. 그래서 가족계획 정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 점점 내려가. 그래서 와 이거 잘 된다.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정책이 산림 녹화 정책하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건데 이건 해도 너무 잘 됐다.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너무 애를 안 낳은 게 이제는 또 새로운 문제가 돼버려서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 과정을 낳게 되는 경우 또 쌀 증산 정책 경우에는 전에 이거 케이스로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쌀 자급률이 이제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양적으로 많이 생산해라가 정책의 초점이었는데 이제 자급률을 달성하고 나니까 막 쌀이 남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기왕이면 품질 좋은 쌀을 만들어라. 그래서 품종 대량 이런 쪽으로 품질 위주의 쌀을 생산하자. 이런 식으로 정책의 내용이 살짝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자급률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일단 많이 만들어 많이 생산해. 이게 정책의 포커스였다가 충분히 달성되고 나니까 아 이제는 기왕이면 맛있는 거, 기왕이면 기름진 거, 찰진 거, 좋은 쌀 이런 식으로 정책이 전환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러 커렉션으로서의 정책 수정. 우리가 그전에 누누이 강조했던 게 정책 결정할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내용적 합리성이 있는 선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결과를 미래에 알 수 없다라는 면에서 가설과도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가설과도 같다라는 얘기는 누가 어떻게 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에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책의 수정이라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발견한 에러를 다시금 코렉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설명하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단어가 수정 또는 코렉션을 써요.
다 하나만 놓고 보면은 어떤 뉘앙스를 갖느냐?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코렉션, 수정이라는 말이 그거라. 잘못된 것을 맞는 것으로, 오답을 정답으로 고치는 것. 이게 수정 또는 코렉션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어떤가? 결코 코렉션 또는 정책 수정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정답을 보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러를 찾아서 요거를 수정한다라고 해도 이것 역시 또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가설인 것이지 수정 또는 코렉션, 에러 코렉션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수정안 자체가 곧 정답이라고 단순하게 믿어버리면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수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13년 올해 1월 16일에 입양특례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됐었어요. 이걸 왜 그랬느냐? 아이들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전에 있었던 법을 좀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다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하고 났더니 개정한 것을 시행하고 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국내외 입양이 오히려 30%가 감소해버렸어. 이거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깐나게를 갖다 버리는 불법으로 유기하는 일들이 또는 불법으로 입양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 버렸어. 왜 그럴까? 따져봤더니 이제는 그 산모한테 그 출생증명서인가 그게 있어야만 입양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버리거나 또는 기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생신고, 출생증명서를 하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뭐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굳이 아기를 버리거나 입양시킬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그 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새롭게 수정을 했더니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또 새롭게 또 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에러 수정이라고 해서 곧 정답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 에러 수정 역시 또 하나의 가설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